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강사 백이승입니다. 2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사 강사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때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왕 이응로 화백은 아까 조성룡 건축가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80년대에는 어디 나는 이응로 선생의 작품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 뭐야? 경직성이지. 부드럽지 않다. 대상 경직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할 때에 교수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학원 내에서의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제에 대해서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집니까? 경직성을 가지게 되지. 여러분 마스크를 꼈다는 것은 대답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저 앞에서 침묵심이었죠.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이러시고 왜 이렇게 저 앞에서 경직되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네요. 이건 마치 치과에 갔을 때 마치 주사를 딱 치과 의사가 드는 순간 어린애들이 경직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들 중에는 고종 황제, 여러분 조선의 가장 마지막 황제, 그래 순종도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황제인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치세를 가장 위대한 치세라고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지세가 가장 위대한 지세입니까? 물론 가장 위대한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일본이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교수가 안 가르친 게 딱 두 개가 정확히 말하면 한 개가 있죠. 뭐 자세히 말하면 두 개고요. 1. 뭐 1894년 양력 7월 23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일본군 8,000명이 경복궁을 공격하여 경복궁의 고종 황제와 민비를 권총으로 딱 해가지고 어제 항복할래 말래 해가지고 일본군의 뜻대로 하라 이 지랄했다는 거. 그거 안 가르쳤습니다. 그거 왜 안 가르치는데요? 그 위대한 치세를 보인 황제의 국가가 그따위로 굴복합니까? 차라리 죽어보지 그랬냐. 어?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사람 해보세요. 그 뒤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경복궁 봉궐한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죠? 일본에서만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안 가르쳐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 그거 안 나왔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 맨날 역사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는 내 여자 후배가 있어요. 걔가 그 드라마 보고 처음 알았대. 그런 말도 안 가냐. 나이 41살 돼갖고. 그죠? 뭐 진짜 처음 알았대 걔가. 고종한테 저러니 뭐 일본군이 저렇게 범벌을 했어요? 어머 어떻게 그러면 수비대장 다 뭐하고 있었대? 경복궁에 처음 들어간 게 명성황후 때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아 두야. 이게 뭐야? 역사 교육의 배단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뭘까? 1894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동학 농민군에게 공주 우금치을 반해서 기관총을 쏘아 제낀 놈들이 조선관군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4만 7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이 뭐 10만 명일 수도 있고 뭐 책에 따라서는 2만 명이다 무슨 4만 명이다 8만 명이다 다 개뿔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4만 7천 명이에요. 고종의 명령에 의해 조선 관군이 쏘았습니다.
그거를 안 가르쳐 준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맨날 답사를 댕기면서 역사를 미친 듯이 공부하던 내 여자 후배도 녹두껍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내 보고 하는 말이 저런 줄은 몰랐다. 저런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뭐야? 제가 늘 하는 말. 여러분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리가 뭐예요? 수사 안 할 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짱박는 권리, 묵히는 권리. 그래가지고 한 4, 5년 지나서 우리 건드린다 싶으면 캐비넷에서 꺼내는 권리. 그리고 꺼내는 사실 언론에다 알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꺼낼까요 말까요 할 수 있는 권리. 언론 기자들의 최고의 권리는 뭔가요? 보도 안 할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한 2, 3년 뒤에 어떻게 전화 걸어가지고 보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있는데 할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교수의 권리는 뭘까요? 학회에서 권위적인 교수의 권리. 안 가르칠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가 사도세자와 영조에서 했을 때 그때 처음 6개월은 유튜브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조회수가 뭐 2천, 3천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467만 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의 강사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모르는 거야. 두 번, 세 번씩 봐야 되는데 마치 영화 친구에서 서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씩 봤기 때문에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 심지어는 친구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부산에 사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저 통역 좀 해봐라. 저 무슨 말이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무슨 말이고 도대체? 왜 칼에 자꾸 찔리는데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선생님 말이 되느냐? 야 많이 찔렀다 아이가 그만해라 이건 다 알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거 무슨 말이고 도대체? 그러잖아요. 그죠? 뭐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달라니까 이 칸이 니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봐라 일본 사람이잖아. 그죠? 나 그거잖아요 지금. 왜냐 니끼가 해도 히라 하나 같고요. 서울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면 이런 현상이죠.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말만 할 줄 알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지. 그러니 제가 참 모르겠지만 보도 안 할 권리, 안 가르칠 권리.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식이 확 바뀌죠. 그걸 알게 되면 인식이 확 바뀝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깨어날까 봐. 마 그런 거는 취직될 때는 상관없고 마는 모르는 게 좋아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고함 이영모가 윤희상 화백을 지금 윤희상 작곡가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거 그냥 막 그 정도 실력 때는 왜 옛날 진짜 이거 교수님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영모나 윤희상 같이 그래 실력이 되고 마 다 그저 뭐 그 대통령한테 협조를 하고 좀 그래 했으면 편안하게 그냥 뭐 한국 예술계의 원로로 해가지고 뭐 그 교수도 좀 하고 뭐 윤희상은 서울대 교수하고 뭐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돼 원래 이영로 하면 또 홍대 교수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홍대 교수였습니다. 홍대 교수 하다가 파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홍대 교수로 하다가 만났고 그런 식으로 힘든 길로 가고 마음은 편안하게 먹으면 잘 살고 그런데 파리로 말 나가는 그 젊었을 때 그래 파리로 그 괜히 객기지 57세에 갔습니다. 지금 교수님보다 더 젊습니다. 그때는 아, 더 나이 들었던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그 다 늙어갖고 뭐 하는 짓이고 이래 돼. 그때쯤 되면 이제 뭐야 뭐 며느리도 보고 뭐 이래. 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나? 그럼 내가 그러면, 그러면 이영로 화백에 대해서 아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한테 돼야 되는 기가 더 이상 대화는 단절입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부드럽습니까? 경직성을 띄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경직성을 어떻게 해야 돼? 뚫고 들어간다는 게 어떤 작업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응로 화백의 최고 골짜기 뭘까? 이겁니다. 방공법 제5조 1항과 2항 대상의 경직성, 방공법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즉 수덕 여관 앞에 있는 수덕사 앞에 있는 수덕 여관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어떻게 돼? 새겨버립니다. 암각화를. 그래서 수덕 여관의 쪽에 있던 자기 부인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삼라만상이 다 있으니 저렇게 장기판을 두던 바위 있지만 절대로 장모님 치우지 마십시오. 방공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 그렇게 뭐야 국회에서 했던 첫 번째 연설 대한민국은 제1의 국시로 방공으로 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정됐습니다. 방공법 제5조 폐합과 통신 제1항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세밀함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법은 처벌한다. 그죠? 이게 이응로 화백의 첫 번째 처벌 사유입니다. 반공법이라는 것이 가져온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직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상 경직성이고 이것은 언제 그려졌느냐? 196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체포되어가지고 2년, 저 뭐야 동백님 사건으로 체포돼서 2년 4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직후에 수덕여관 쪽에서 머무시면서 저 충남 예산입니다. 수덕여관 쪽에 머무시면서 암각하에 그립니다. 이 세상에 바위보다 경직된 게 어딨어. 나는 바위처럼 경직된 절대로 네가 저항해도 소용없는 박정희 정권일지라도 내가 그림을 새겨갖고 이걸 뚫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왜 바위에다 그려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저렇게 새기면 그냥 도화지에다 그리면 되지 저 바위에다 저렇게 새기면 저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말이 있었겠죠. 뭐라 그래? 아이고 네가 그런다고 박정희가 넘어질 거 같나? 일개 환재위가 뭐른 힘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맨날 저항을 하노. 니도 그쯤 했으면 됐어 임마. 국내 들어가 대학 교수나 하고 살아라. 여러분 추신수라는 선수가 미국에서 조금 인종차별 당하고 고생하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다. 니마 메이저리그 도전하지 말고 딱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마 롯데 가면 안 되겠나? 부산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롯데 가면 안 돼. 니 친구 경남 고등학교 나온 이대호는 지금 전에 잘 나가고 안 있나? 그죠? 그럼 다 아시는 분이죠? 추신수 이대호 모르시는 분 있어요 지금? 아 둘이가 아주 절친이야 절친. 그래서 절친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에요. 그래 어떻게 돼? 아이고 대호는 그래 롯데에서 잘나가고 인기도 좋다는데 니는 만날 첫날 그놈은 이찌론지 삼찌론지 할까 나 때문에 그 주전도 뭐라고 니가 그래 그래 하고 있는데 어찌게 니가 하겠노? 니마 외야수 하지 말고 포수를 하든지 마 롯데로 온나? 그러면 니가 그 메이저 갈 실력이니까 롯데에서는 잘 안 하겠냐고. 그것도 왜요? 미국의 인종차별이라 그게 뭡니까? 부드러운 겁니까? 대상의 경직성입니다. 경직성이에요. 추신수 보고도 그러는데 이응로한테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아이고 늙어갖고 만다고 그래 마누라 고생시키고 자식 고생시키고 말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 예, 입양을 했거든. 그 본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라고 그래 하는 게 마 그냥
편안하게 막 국내에서 교수하고 살아라. 박정희가 설마 네 실력이 있는데 교수 한 자리 못 시켜주겠다고?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고 박정희가 무너지나 이마 어떻게든 나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기 위해서 저기다 내가 저렇게 그릴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여기서는 못 산다. 나는 대상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좀 달리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오 이게 저게 저런 그렇죠? 오, 이 유무라는 사람이 왜 거장인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십니다. 이 도대체 왜 거장인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무엇이 걸작을 탄생시킵니까? 자, 여러분, 요 두 사진. 카메라. 1967년 5월 달에 여러분 5월 달에 5월 달에 여러분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깁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 윤보선과 두 번째 치러졌던 리턴 매치에서 63년도에는 꼴랑 15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신승을 거두었으나 1967년 5월 3일에 치루어졌던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51대 40으로 압승을 거둡니다. 재선이 되는 거죠. 원래 정치인은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 더군다나 뭐야? 과반수 지지를 얻었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박정희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6월 8일 날,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뭐냐, 175석, 그때는, 지금은 300석이지만, 175석 중에 민주공화당 73.71%. 왜? 5월 3일에 대통령 선거 치러진 지 한 달 반, 5일 만에 이루어졌다 보니까 허니문 이펙트가 확 주어져가지고 완전히 어떤가 이걸 가지고 이때에 박정희가 벌써 3선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3선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세븐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데 누가 제일 좀 가부지게 달라 그러겠느냐? 바로 부산 서구에 있는 김영삼 신민당 김영삼 그 다음에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누구? 여러분 신민당의 김대중 요 둘이만 낙선을 시키면 내가 삼선 개헌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야 엄창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금 영화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거기 그때 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작이 다 실패하죠. 김영삼도 당선되고 김대중도 당선됩니다. 그죠? 예. 그래봤자 어차피 과반수를 완전히 넘었으므로 박정희는 상당히 흑족해합니다. 예. 그랬는데 여러분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라고 했어요. 두 번의 선거. 지금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뭐라고 나는 막 무조건 여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힘이다. 뭐야 나팔국이라 그러죠. 그게 전 국민의 35%예요. 여러분 왜? 막걸리하고 고무신 받았다고. 그거 가면 유세장에 가면 뭐 고무신도 주고 막걸리도 주고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말 있죠. 관공서 앞에다 불법 주차해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서 앞에 선거 때거든. 그게 뭐야? 그러면 또 표 찍어준다 이거야. 단속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북괴 공작단 검거 동백님 거점으로 한 그죠? 위에 한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 왼쪽에는 무슨 한자일까요? 동백님 사건과 6.8 부정선거 너무나 심한 부정선거 매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학생들이 6월 9일부터 들고 일어나 못 살아 박정희는 뭘 나와라 공화당은 선거는 다시 하라 다시 4.19가 일어날까 봐 겁이 나는 박정희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
저 인간에게 박정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만들어봐. 지금 이렇게 대모하게 놔둘 거야. 하나 만들어봐. 박정희가 가장 잘하는 거야. 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저질러봐. 뭐가 두려워. 그죠? 그때는 이 말이 통했다고. 그래서 그 회원국이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 딱 하나 있는데. 그죠? 딱 하나 있는데. 때는 1967년 7월입니다. 7월 말입니다. 한참 더울 때죠? 여러분, 한참 더울 때죠? 네. 서독이, 그때 동서독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서독 대사가 한 명 있었어요. 서독 대사가 있었고, 프랑스 대사, 그때는 엠버서드라고 안 했어요. 공사라고 했어요, 공사. 공사라고 해가지고, 이 공사가 각자 집에 도착해. 누구? 윤희상 집, 이응로 집. 파리에 살고, 거기 살잖아. 베를린에 살잖아. 그러니까 딱 도와가지고. 아유, 윤희상 스님. 아유, 이영로 스님. 정말, 이게 해외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 대통령 각하께서 이 재선과 국회 과반수를 이 개헌 정족수를 이 달성하신 기념으로 두 분의 그 이 음악과 미술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좋은 개인전도 열고, 이 전시회도 열고, 또 뭐야, 음악회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럼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여유를 주시면은 제가 이응로 하면 뭐 최고의 작품 대통령에게 드려야 되니까 작품을 하고 또 윤희상도 뭐 나의 조국인가 뭐 진짜 뭐 교향곡 이런 걸 하나 작곡하겠다고 한 달만 시간을 달라요. 예, 안 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조국을 위해서 좀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갔습니다. 수시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하십니다. 예, 금전적 지원에는 다 해주고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앞에 콜라주도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비서로 되고 있던 그분이 부인이 됐거든. 그 사람은 뭐야? 박 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또 말해 우리 처가하고 본의 같아 이거. 하면서 뭐, 그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에어 프랑스하고 루프트한테 그때는 대한항공이 없잖아. 루프트 한 자를 탁 타고 있는데 하나 데려와서 타고 있어. 김포공항에 딱 내렸어. 아, 비행기 안에서도 직사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뭐 그래서 아 역시 이게 참 나를 알아주는구만 이러고 이제 딱 대통령이 그 와주는데 김포공항에 딱 내렸어요. 자 자기 부인 아들 같이 있죠. 윤희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있고 딸 있고 다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응로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윤희상 선생님이시죠? 제가 이응로하고 윤희상이 만나요. 아유, 김포공항에서 반가워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이,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윤희상 선생님이구나. 반갑습니다. 조금 그러고 있는데, 여자 공항 직원이었더니, 그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남녀 부인께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애하고 같이. 그 길로 부인을 다시 보는데, 3년 후에. 그리고 딱 이응로 화백이 앉아있는데 와서 일어나 반말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해서 일어나라고 이 새끼야 그죠? 아유 무슨 말 아니 이거 중장이야 이 새끼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그냥 때려버려 왜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이 새끼 중정이 장난이야 이씨 중정이 뭔지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막 끌려갑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너 이응로 왔잖아 이 새끼야 프랑스에서 왔지 너 이 새끼 이제 죽었어 갔어요 진술서가 있어요 도장을 찍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진술서를 내가 써야지 왜 이미 다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 불상의 목적을 갖고 동베를 인해 북한 대사관에 왔다 갔다 했으며 김일성의 지령을 갖고 지하당 건설하려고 했고 니는 원래 또
여러분들 이 역사 어떤 역사? 옛날에 1801년 신유박해 때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형제에게 내려졌던 그거 뭐야지? 포도청 포도대장이 쫙 외에게 그 있잖아 어명이다 알아봤다. 자 지금 때 있는다 정약용이 뭐 제 여러분들이 아는 정약용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아 무슨 뭐 화성을 건설했고 뭐 수학을 뭐 이가관과 함께 초계 문신들과 함께 한국이 조선의 수학을 발전시켰고 기중기를 마련했고 뭐 무슨 거중기도 마련했고 뭐 모든 농민들 모아서 암행어사로서 선전을 펼쳤고 막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어. 뭐냐 여자 관계가 문란했고 무슨 옛날부터 천주학을 믿어갖고 사람들을 미신으로 미혹했으며 뭐 어쩌고 뭐. 와, 하나 사대부집 여자들을 건드리 가지고 뭐 풍속을 음행하게 하고 무슨 뭐 본부인을 독살하려고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모욕할 수 있어? 뭐라 이 새끼야라 발로 차가지고 내 강제로 어떻게 됩니까? 낙관을 찍게 만드는 그 여러분 보도청 1801년의 그 보도청의 모습이 정확하게 중정의 모습. 난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오. 라고 얘기해. 웃기고 있네. 간첩 새끼. 확. 뭐 이 빨갱이 새끼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화가 이응로라는 말만 빼면 뭐야? 작곡가 윤희상이. 아,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고. 네 작품? 그런 거 새끼야. 누가 네 일을 갖다가 그거 하는데? 어? 미천한 환쟁이 주제에 대도 안 하고 무슨 휴지 붙인 작품이나 들고 와가지고 벌써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이 새끼야.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됐어?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 라고 했더니 네가 너무 새끼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참 힘든데. 여러분 내 마누라는 이거 네 말 잘하고 도장 찍으면 뭐 보여준다니까. 네가 도장 안 찍으면 이제 뭐야 소통관계식 빼는 거야 네 마누라한테. 뭐 실제 소통을 빼진 않았어. 근데 도장을 찍게 하려고. 그죠? 왜 북쪽에 갔다 왔지? 라고 얘기해. 지하당을 건설하려고 했지. 아닙니다.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일제시대 때 전희씨 집안, 이 사람이 전희씨예요. 전희씨 집안이 그 아들이 뭐야 셋자 돌림이야 셋자. 이응 노는 노자 돌림인데 여기는 뭐야 셋자 돌림이야. 노 밑에 세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희씨 가수 누구? 이문세. 그죠? 어 그때 뭐야 내가 이 셋자 돌림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 입양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6.25 때 납북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라고 해요? 아, 이 새끼 뭐 잘 털잖아 김일성이 이거. 어, 이 사기꾼 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우리 북조선에 협조해 주시면 뭐야, 어, 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문세죠?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문세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지. 그래 아들을 보여준다고. 동베를린 대사관에만 가면 있다더라. 갔더니 있습니까? 아이고 이 죽일놈아 혈육간의 정을 악용하나. 어? 그래갖고 떡가는 보이가 없어서 편지를 해주면 지금 잠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데 편지를 해주면 그래. 그래서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을 보여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니까 웃기고 자빠졌는데 거짓말하지 마 인마. 윤희상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평양 옆에 있는 강서대묘라고 하는 남포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의 그 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 뭐 현무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꼭 보고 싶다. 고구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음악을 작곡하고 싶으니 꼭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 보여줄게 해서 남포시에 갔다 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떻게 돼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김일성 찬양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려고 했다. 무슨 뭘 이게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라는 건 평양을 신격화하는 거고 결국 김일성을 신격화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쪽 이제 방공법에 관한 거야.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
그죠? 예. 그래서 두 개죠. 제5조, 뭐야? 통신 회합에 관한 법률. 제6조, 잠입에 관한 법률. 야, 저 백희성 감사 얼마 되면은 변호사도 아니지. 최선의 법을 잘 안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절마 저거 옛날에 뭐 변호사겠냐? 그럼 와, 저기 경력에다 변호사라고 안 적노?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뭐 돋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구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국민 사과 한번 하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이 좀 밥은 먹었는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라면 그러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이것은 난 그대여야. 아, 조금 그죠? 아니, 그 사람을, 그 장면을 좋게 평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평가하시고 제 채널을 보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예,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이진희 작가님이 자막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백희성 강사는 본 강사의 이 강의는 본 강사의 의견이고 주최 측과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나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도리도리 하면서. 단점 벌리고 앉아가지고. 왜냐면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 당시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굴복의 메시지를 읽으시는 분은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싸움닭이 온발톱 숫자를 딱 들고 노려보고 있는 이 모습.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자기의 저항 의지를 설령 본인은 끌려가면서 울고 있을지언정 어떻게 내 조국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여기가 평양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고함이 영도라고 하면 모든 선진국에서 나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내 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가? 내 마누라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보여주지 않아? 그죠? 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손톱을 뺐다며! 안 뺐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거 어때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돼? 여기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 1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를 방공법 5조 및 6조 위반에 근거하여 종신형에 처합니다. 종신형. 1967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몇 살? 64세. 윤이상 살인에 처합니다. 왜? 진짜 갔다 왔잖아. 여기는 동베를린에 갔다 왔잖아. 이때부터 어떻게 되나? 모든 외국 주재 공관원들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람하고는 숨소리도 섞지 마. 우리 다 죽는다. 그죠? 1945년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 최대 전무후무한 공안 조작 사건, 동백린 사건의 전말입니다. 공안 사건이 아니고 뭐야? 조작 사건. 네. 여러분들 왠지 이렇게 말하니까 저 그림에 뭔가 확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그냥 뭐 치킨인 줄 알았는데. 수탉하고 닭백숙을 조금 끓이고 맛있는 국물 위에서 부스트 헬스를 하려고 먹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기 와. 그럼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겠어요? 지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게 그래서 기운 생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아,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자, 아까 보세요.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죠. 주체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말 그대로 페이크인 거예요. 뭐야?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톡 치면 부러질 정도 봉선화 연정일지언정 어떻게 돼요? 대상 사물은 바이탈을 가지고 살아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순수한 생명력을 내가 반드시 저는 내가 일어나고야 말 테다. 여보, 내가 다시 당신을 만날 때까지 반드시 의지를 갖고 살아있으라.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에르랑 바이탈까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아시겠네요. 바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정신이 이상하지만 그 김지하라는 시인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죠? 김지하라는 시인이 어떻게 돼? 그 사람 무슨 파야? 뭐 생명파 뭐 그거 아이가? 그게 뭡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끼가 하나 감옥 창살에 딱 피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죠?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 기운 생동과 추상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면 외국을 무엇으로 사로잡느냐? 처음에는 자신의 대상 경직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것에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집권층 장관과 그 다음 잠깐 민주당 구파와 구파가 윤보선이고 신파가 장면이거든요. 우파 신파의 투쟁과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또다시 재벌 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잡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가 67년부터 갑자기 이게 뭘로 바뀌었을까요? 반공법 박정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박정희는 이 그림을 소개하고 열고 교육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이 그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안 해야 됩니까? 뭘 안 해야 됩니까? 역사 교육을 안 해야죠. 그죠? 따라서 역사 교육할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죠?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딴 거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뭘 할까?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박종홍이라는 인간을 시켜갖고 뭘 만들었어요? 국민교육헌장. 민족 중공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저기 김상일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백이성 강사가 지금 원고를 한 번이라도 봅니까? 안 보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 이제 깨달으셨죠? 오, 이 사람 진짜 뭐 안 본다, 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저는 원래 단 한 번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PPT만 줬어요. 예.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무슨 글자예요? 1회! 그죠? 자, 회계에서 옆에 칼도면을 떼니까 일화가 되죠. 일화, 그 다음에 어떻게 기운생동입니다. 즉, 한번 내리끄음으로써 그림이 된다. 자, 아까 뭐가 있었어? 아까 여러분, 이진경 화면님 접촉방에 아까 무슨 그림 있죠? 구룡폭포 내려온 그림 있죠. 저거 보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도 그리겠다 생각합니까? 저거 하나 소장하고 싶어요. 그죠? 이런 그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냥 아, 저 그림이 무슨 원리에서 그려졌는지 이제 알겠다. 왜 구룡폭포를 이렇게 딱 그리나노?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건 뭐 내놔도 그리겠구만 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속도감의 차이를 둡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도화지에 붙이고 얻는 행위가 뭐야? 한지에 색감이 스며드는 느낌하고 달라요. 도화지는 위에 얹히는 거죠. 말 그대로 피자가 뭐야? 토핑되는 거죠. 위에 얹혀지는 거라면 한지는요? 스며든다. 스며든다고. 우리가 손짓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스며든다. 그죠? 네. 남의 무릎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빼고. 그러면, 어우, 전기 없나, 뭐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어머, 너랑 나는 스파크 튀는 사이인가 봐. 예, 그러다가 이제 혼이 많이 나고. 이게 어디서 이상한 장난을 하고 다니니까. 혼이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색감이 스며드는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무슨 글자지가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체. 수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내는 사람은 그냥 브로마이드 화가일 뿐이고요. 진짜 예술가라는 게 저런 거예요. 서예 콜로자 영자 팔고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찍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벌써 제 강의에 빠져드셨고요. 이 강의가 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예. Cannot help I. 죄송합니다. 영어 갑자기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 둘, 셋. 그죠? 영자 활법의 모습입니다. 자, 요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막 서예 하시는 분들 만 번, 십만 번 씁니다. 이것만 하면 웬만한 이제 그건 다 된다. 그럼 씁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요거죠. 목숨수죠. 그죠? 한자 연습을 통해서. 자, 목숨수. 자, 왜 목숨수자는 여기서 길영자가 되는데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 둘, 삐쳐 올리죠? 셋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느립니까? 빠릅니까? 아니요, 느리잖아요. 이거는요, 빨라요, 느려요. 아, 이렇게 해주셔야 아는구나. 그러니까 좀 뭐, 속도감의 차이를 가지고 예술로 만드는 거야. 속도감을 빨리 하게, 느리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고 크게 그려지죠? 느리게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빨리 하면서 확 옆에 많이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이 차이를 갖고 뭐야 서체 추상을 만들어요. 그래 뭐 새로운 민주주의의 추상, 즉 플라톤이 처음 주장했던 이데아 있잖아. 가령 백이성 강사의 실체가 있으면 이건 별게 아니에요. 이데아가 있는 거야. 그럼 이데아는 신의 세계란 말이야. 이게 추상이에요. 추상. 그 신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실제 하는 백이성은 시장에 있지만 이데아로서의 백이성은 저 상위의 파르테논 신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는 신들이 노는 장소야. 그래서 그냥 질량 영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게 뭘까요? 질량 영이지만 요거는 한계인데 뭐야? 이 한계의 이데아가 뭡니까? 일입니다. 즉 파르테논 신전에서 노는 신들의 세계의 몰이는 뭘까요? 수학입니다. 그게 수학이라고.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르키메데스의 기하학과 산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왜 정작 수학을 제일 잘하는 이유가 있으면 이런 역사를 모를까요? 나는 왜 이런 역사를 잘 아는데 문과에 불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국과생으로서 아주 엘리트이신 우리 강 원장님과 송 원장님도 처음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풀던 실력 수학의 정석이 그런 정체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벡터와 삼각함수 미분적분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됐던 세계로 홍성대라는 사람이죠. 예. 아까 송성군도 나왔으니까 홍성대도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아, 좀 웃으세요, 좀. 웃기라고 해 봤는데 아무도 안 웃어. 아, 진짜 미치겠어, 앞에서 강의하는데. 특히 앞에 내분 좀 긴장 좀 하세요. 웃으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이거 뭔가 이렇게 탁, 이러면, 어, 그렇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해야 뒤에서는 뭐 이렇게 별난다고 욕을 할지는 좀 내한테만 인정받아도 될 거 아닙니까? 아, 참. 이렇게 웃으라는 게 경직성인가? 어? 정말. 아까 전에 저 맨 뒤에 계시는 베이지색 그 저 코트 입으신 분도 잘 웃으셨거든, 부부 두 분이서. 근데 점점 웃는데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와하하하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에너지는 쓸데없는 엔트로피로 작성해가지고 둥 떨어지고. 혹시 뭐 무대장치가 떨어지나, 그림이 하나 떨어지나, 뭐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
예,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지고 서체 추상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주변으로 스며들었느냐.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네. 두 인물화를 똑같은 화가입니다. 1945년 직후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떻게 돼? 양색시를 그리는 양봉주. 소위 말하는 거야. 미군 부대의 그 이 춘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순진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양봉주를 그리고. 여러분, 옷만 화려하지, 얼굴이 예뻐요. 안 예쁘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뭘로 그려져 있어요? 하얀색 옷으로 그려져 있죠. 누군지도 모르겠거지. 그냥 숫자로만 기억되는 거잖아. 맞네. 대중이네. 이런 거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주인공은 요 세 명이야.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요 세 명의 주인공도 있겠지만 요 뒤에 일곱 명의 남자들이 와 뭐네 뭐네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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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오 와 섹시하다 와 예쁘다 와 저런 사람도 있네 엄마야 미니스커트 입었다요 와 지금 경찰이 안 잡아가나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 그죠 보이시죠 1945년도 당시에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인물화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저렇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에서 왜 저렇게 변할까요? 여기에 이웅고 감액의 두 번째 위대성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뭐야? 군상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웅고 감액이 주장하는 이웅고 감액뿐 아니라 차타공인 세계 20세기 최고 걸작이라고 불리는 저 군상의 모습. 저거를 보고 독재자 전두환이 뭐라 그랬다? 저기 그림인가? 어? 저기 개미지 저기 그림이가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양색시를 보고 아니 여자가 좀 예뻐야지 이게 뭐냐고 안녕하십니까 그때 양색시가 행복하게 그려집니까? 안 행복하게 그려집니까? 불행에 쩔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예쁜 옷 입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뭐해? 빨간 반팔에 뭐야 미니스커트잖아 뭐해요? 45년? 8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일본군에게 우리가 명월관 같은 기생집을 지어서 하듯이 똑같이 그 자리를 양색시라는 애들이 차지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 저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가 만들어낸 기형적이고도 성폭력적인 행위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남자, 저항해야 되는 젊은 남자들 주체가 어떻게 돼? 우와, 멋있다. 오, 섹시하다. 오, 뭐야. 보이나 안 보이나. 오, 이라고. 즉, 그 불합리한 폭력의 체제에 젖어 들어가 있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저 모습은, 저 모습은 지금, 일상생활을 이 그림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죽어가는 모습이죠. 그 죽어 뭔가 죽어가는데 이불 밑에 누워서 침대 병상에 누워서 죽어갑니까? 아니면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애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입니까? 후자죠. 여기가 뭐 가고 농민들 봉합을 설명하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봉합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어떻게 기관총탄 세례를 맞고 낫과 곡괭이를 들고 있다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 저 모습을 그렸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붓과 종이를 빼앗았다. 제방공법 제6조 탈출 잠입에 관한 문제. 1번 이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 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명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뭐야? 윤희상 사형 이응로 종신. 왜? 5년 이상 줘도 되지.
근데 박정희가 뭐라고 그래? 너 씨 판사 시비들 너가 막 약하게 형 때리면 내 손에 너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최고형을 자꾸 때리는 거야. 그래서 법은 규정이 아니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돼? 민주주의로 압력이 없는 때에 무거운 형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제4항,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예에 속한다. 이거 누구에 속할까? 1. 동베를린 대사관을 갔다 온 윤정의 이영록. 그리고 어떻게 돼? 북한을 아예 갔다 온 윤희상. 그죠? 예. 제1항과 전항의 미수법, 작전만 세웠더라도 처벌한다. 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지금 그러니까 뭐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계획을 세운 거고, 미수는 뭐야? 동베를린 대사관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래. 북한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래. 마지막 양심을 느껴가고 돌아오래. 근데 그 양심을, 여러분 판결문 보면 웃기지 마. 뭐라고 돼 있게 하냐?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충성심을 느낀 자,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1의 범죄, 그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어떻게 해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참. 그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형 또는 무기로만 1심에서 다 때렸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랑스 대사관하고, 프랑스 서독 대사관하고 둘이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야. 죽고 싶냐? 이래 된 거고, 왜 그러냐? 그냥 간첩정보 보고 이런 건 모르겠고, 너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죠? 어, 정보 공작질이야. 너 속이고 데리고 갔잖아! 그러면 안 속이는데 이영호 화백이 돌았다고 십바백 골라주를 만들어갖고 한 달 동안이나 만들어서 가냐, 이씨. 처음부터 범죄 사실 보지하고 죄인으로 데리고 간 거야? 아니면 속이갖고 입고 가게가 잡은 거야? 함정 수사한 거야? 뭐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함정 수사한 게 드러나요. 드러나니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 어, 소독해서 외교관계 다 끊어. 그리고 너가 63년도, 64년도, 65년도에 빌려간 돈 다 갚아. 빵따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뭐야? 소독에 누가 와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광부, 간호사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다 데리고 나가 임마. 박정희가, 어, 씨, 이거 왜 이렇게 세게 나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어, 말이지, 간첩인지 뭔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돌려내, 빨리.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런 소식을 이응로 화백과 윤희상 작곡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교도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이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 정부는 나를 속이고 북과 정의를 빼앗았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최초의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때의 작품입니다. 뭐냐? 휴지심을 뭐야 이렇게 이겨가지고 휴지하고 휴지심을 이겨서 휴지심으로는 어떻게 돼? 저항하는 민중의 상을 조각하고 요거는 다시 서대전 형무소로 이송됐을 때, 그때는 휴지를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뭐야, 뭐, 뒷닦을 종이 달라, 코풀 종이 달라 해도 골판지만 줬다 이거예요. 어, 나가서 다 째지든가 말든가 니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휴지를 분명히 주길래, 휴지를 녹여서 저항하는 군중의 상을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든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뭐야, 안양교도소로 옮겨버려요, 다시. 안양교도소로 옮겨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그랬거나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건 도대체 그럼 뭐야? 여러분 뭐야? 진짜 휴지심인지 골판지 말고 휴지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휴지심을 갖다가 도화 상자 도화지에 상자 종이에다 붙여요. 붙이는데 뭘로 붙여? 풀을 줘요? 안 주죠? 풀 주면 분명히 자꾸 활동할 거니까 안 줍니다. 자기가 밥을 반 그릇밖에 안 먹고 밥알을 갖고 붙입니다. 바바를 가지고 붙이고 여기 색깔이 보이시죠? 요 색깔은 그러면 뭘로 하게? 여러분 그 부식으로 나오는 김치하고 그 왜 고추장이죠? 그거를 숨겨놨다가 저기다 붙입니다.
이 세 개의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옥중 작품인데 그 옥중 작품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년 4개월 동안 3,640조. 사실 3,640조. 아까 유홍준 평론가가 그랬죠. 전체 다를 보고 작품을 평가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두 달 동안 진짜 지가 폐인이 될 정도로 봤는데 어떻게 돼? 아직까지 600개 뽑아야 못 봤는데 남아있는 게 몇 개월? 22,000점이가 뒤로 자빠졌대요. 무슨 이런 그런 장면이에요. 옥중 그림만 3,600이야. 2년 4개월 만에 뭐 무기징역 받았냐? 사실입니다. 와, 용준 천장이 막 돌아버리고 효신 내가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좀 그 요약본이라도 좀 없냐? 작품의 요약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약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허씨, 죽겠네. 그래갖고, 5년 동안 작업을 해. 평론 작업이 5년 걸려. 나중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제발 그 사람 좀 하지 말고 누가 뭐 돈 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걸 내가 다 보고 말 거야. 그래갖고, 아직도 다 못 보셨네. 그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진품 명품에 나오면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런 건 내놔도 만들겠다. 아시겠습니까? 점점 좀 이렇게, 야, 너야, 백이세인가? 유배받은 한 6개월도 안 너무 많이 저걸 어떻게 보존해서 유출했어요? 예, 그거는 뭐 이게 왜 영치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는 개인적인 어떤 가족사가 있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신 그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이 수덕사에서 이렇게 계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과 그 아들도 사실 이응모 합의가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와 있었습니다. 예, 이응모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였죠. 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다 유출되고 할 수 있었어요. 예, 이것만 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전두환이가 군상 보고도 저기 그림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도소 교도관들이 저걸 보고 그림이라 생각하겠어요? 그냥 보내줘. 보내줘. 아유, 그 연간 그것도 안 하면 막 미쳐본다고. 야, 그 밥풀로 붙인단다, 야. 아이고, 지저분해라, 씨. 야, 고추장 갖고 그 색깔 칠하고 있대. 정신병 걸렸나 봐.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 그, 그때 당시 교도관들이 뭐 87년 6월 항쟁 그 1989년인가 뭐 그 영화처럼 뭐 이래가지고, 참, 뭐 이부영 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받아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참말에 말씀하고 있네. 국가 공권력의 경직성, 포괄적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의 경연함.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 사진, 손병희 선생에 의해가지고 했던 이 사진,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이게 무슨 서울 기생들이 뭐 나오는 거라고 써놓은 사진집도 있어요. 역사 사진인데 서울 기생들의 대목. 아닙니다.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오 나와갖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백성들은 숫자로 그려져 있고 소위 말하는 뭐야 ambiguous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거 anonymous 여러분들 그 해킹 이제 anonymous의 모습을 지금 있고 여기 경찰들만 일본 순사들만 두드러지게 돼 있죠. 이거는 다 저항하는 3.1운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군상에 이 작품이 가능한 공권력이라는 게 무서워. 이런 공포영화 할 때 공자들. 공권력. 경찰, 군대, 국정원, 검찰. 요 네 개입니다. 여러분. 국가 공권력 사대 기관. 막걸리와 공신. 이제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부터는 3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